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에 대한 날씨 예보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내일 날씨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 브리핑은 100%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날씨 예보에 대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랑 또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린 비를 보면은 서울에는 정작 7mm의 비가 내렸고, 그 외에는 거의 많은 비는 남부지방에 내렸습니다. 참고로 여기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태풍 본체가 아니라 태풍 바비가 유도된 남풍과 지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준 것이지 태풍 때문에 온 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태풍과 가장 근접했던 수도권 지역에서는 10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림으로써 이번 태풍의 유형은 서해안형으로 수도권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지만 비는 거의 오지 않았다는 유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더를 보시면은 이곳 내륙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인데요.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는 강한 남풍이 불고 있고, 그리고 바로 서쪽으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서로 다른 바람의 방향이 만나면서 공기가 모임에 따라 생긴 구름대입니다. 이러한 구름대는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오늘 밤쯤에 차차 이 구름대가 확장하면서 비가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한 남풍대가 곧장 지리산 일대에 부딪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리산 일대에서도 현재 강한 비가 오고 있고, 그 외에도 부산 내륙하고 경남 양산 일대에서도 산과 습한 바람이 만나면서 비구름대가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태풍은 북쪽으로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유도한 강한 남풍에 의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압 배치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이고요. 여기 있는 검은색 선은 바로 상층 Z라고 할수 있는 5820 GPM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쪽에 있는 또 다른 검은 선은 그냥 500헥토파스칼에 있는 또 다른 지비고도라고 하는 그냥 등고선인데요. 참고로 상층에서 바람은 지금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등고선을 따라 평행하게 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남풍이라는 것은 곧 하층의 바람인데, 지금 하층에서는 강한 남풍대가 불고 있으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습한 공기가 곧장 산과 혹은 여러 복잡한 지형과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생긴 것이고요. 내일 앞으로 강한 남풍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인데, 문제는 바로 상층 Z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비록 하층 Z라고 하는 낮은 곳에서 부는 강한 바람대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대가 매우 강한데,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압 마모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공기라는 것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바로 기압 능이라고 하는 기압 마모이고요. 여기는 기압 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공기라는 것은 기압 골이 있고 기압 골에서 기압 마모로 향하는 이 구간에서 발산을 하는데요. 밑에서 올라온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에 따라 타한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위쪽에서는 아주 빠르게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그 중간층에서 상승 기류가 매우 강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비가 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상층 Z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비록 커플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상층에는 강한 발산이 있어서 밑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곧장 위로 빠져나감에 따라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달해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바로 상층 Z의 위치이고요. 여기는 저기압은 아까까지만 해도 태풍이었던 태풍 바비의 시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강한 남풍 기류가 강하게 들어옴에 따라 이 습한 남풍 기류 때문에 지형적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대기도 불안정하고 게다가 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상층에는 바로 Z 발산이라고 하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곧장 밑에서 들어온 공기가 상층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중간층으로 상승 기류가 매우 강하게 발달함에 따라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내일은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강한 비는 내일 새벽때는 주로 수도권 지역하고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 올 것으로 보이고,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여기 태백 정맥 부근하고 백두대간 부근에 즉이 경계를 해가지고 충청도 하고 경상북도 경계, 그리고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경계 지역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는 굉장히 국지적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랄지라도 뭐 부 아니면은 동 사이로도
비가 많은 곳과 비가 적게 오는 곳이 갈리기 때문에 저도 내일 날씨가 상당히 어렵다고 먼저 밝히는 겁니다. 특히 충북 제천, 음성, 경기도 여주하고 전주 지역에서는 특히 내일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규모를 좁혀서 서울 지역만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난풍기로가 곧장 들어오고 경기만 효과로 인해 발달한 구름대가 수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는 주로 내일 오전부터 출근 시간 사이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비가 더 강한 곳은 관악산이 있는 경기도 안양시하고 과천,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성남시하고 북쪽으로 가면은 구리하고 남양주 일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 안에서는 은평구하고 도봉산이 있는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그리고 좀더 온도가 높고 대기가 불안정한 강남구 일대가 상당히 강하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강수는 내일 새벽 때 하고 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진 내일 오후 때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새벽 때 오는 비는 주로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고르게 내리겠지만, 내일 오후 때는 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내 머리 위에 강한 비구름이 있거나 혹은 서쪽이라든지 남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올라오는 게 보인다면 그 즉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륙 지역을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때가 되면은 주로 흡액 정맥이 있는 부분하고 백두대간 남쪽에, 즉, 도 경계에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강수는 여기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경계가 있는 음성군, 제천, 그리고 여주 일대에서도 강한 비구름대가 짧은 시간에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전주 일대하고 추풍령, 즉, 보은 부근하고 경상도로 치면은 문경세제, 즉, 비구름대가 곧장 높은 산과 거의 마주치는 산간 지역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로 소낙성 강수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은 그닥 길진 않겠지만, 문제는 한번 비가 그쳤다 해가지고 끝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데서도 구름이 또 몰려오고 또 다른 데서도 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에 반복적인 경향이 있어서 비가 한번 그쳤다 해도 우산을 접지 마시고 계속 우산을 휴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남부지방인데요. 여기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아까 봤던 수도권 지역하고 이 일대는 그냥 아침과 밤에는 수도권하고 남부지방이 좀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낮 시간 동안에는 서로 다르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소멸했는데 여전히 저기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저기압에서 유도된 남풍대가 곧장 남부지방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즉, 습한 공기가 곧장 남해안 섬하고 여러 산들과 부딪힘에 따라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남서풍 계열이 우세하기 때문에 창원, 김해, 거제도, 즉, 부산 백양산 서쪽 부근인 김해, 창원하고 남쪽 거제도 일대에서 많이 오겠고, 부산 안에서는 주로 해안가 지역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 부산 내륙, 즉 북구, 금정구, 동래구 일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뿐이지 여전히 비는 오기 때문에 우산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내일 새벽대에서 오전 사이, 그리고 다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많이 오기 때문에 내일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마이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태풍 마이삭이 곧장 한반도로 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수치 모델에서는 태풍이 한반도로 온다고 모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치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즉 미래로부터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날씨가 덥거나 혹은 국지성 호우가 잦은 시기에서는 수치보 자료가 당장 내일 자료도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먼 미래인 9월 초 자료는 거의 맞지 않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본 채널에서는 태풍 마이삭이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금 진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힌다면은 그때부터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채널에서는 태풍 마이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정확하고 혼동되지 않은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일 날씨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